보름아? 보름? 보름 어디가? 어디가? 엄마야. 아이고, 싫어. 진정하세요. 아직이에요. 화장실, 그리고는 스크래쳐 박스. 여기로 들어가서 집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서 짜잔!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와주셨네요. 그리고 지금은 원래 캣타워 있죠? 여기가 아닌데, 지금 바꿔놨어요. 베란다 날이 너무 좋아서. 일단은 임시로 여기를 밟고, 보름이는 여기를 쭈룩 타고, 옷장으로 올라갑니다. 자, 보름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올라가는 거. 그럼 한번 보여줄래, 올라가는 거? 어? 여기 올라가는 거 한번 보여줘. 여기. 그래. 그럼 여기 올라가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올라가, 올라가. 보름이. 잘 올라가는데. 그리고 이쪽으로도. 침대를 밟고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로 갑니다. 그러면 이 하우스도 잘 쓰고 이거 되게 잘 써. 이거는 안으로 쏙 들어가면 완전 숨숨집. 보름이가 가장 무서울 때 숨는 곳. 여기는 라운지. 보름이 라운지지, 여기. 이렇게 내려와서, 보통은 침대에서 저랑 같이 자요. 여기도 보름이 자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름이는 보통 여기를 밟고 여기를 밟고 여기를 밟아서 저기 위에서 자요. 슝 슝. 그리고 보름이 밥 먹는 거. 바닥에 두면 보름이가 뛰어다니면서 엎어요. 또 여기 가주셨죠? 아, 귀여워. 보름이 거기 숨어 있었어? 무서워가지고?